장산혁명 사적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제일중학교 시기 학생들과 함께 장산에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신 사적과 남산고급중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 시기 학생들과 군사훈련을 장산에서 진행하신 사적,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공사를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없이 1961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오보이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높이받으시고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공사를 진두에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4차대를 앞두고 오보이 수령님의 발기에 의해서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 첫날인 5월 15일에 공사장에 나오시어 역사적인 첫삽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신작칙의 실천적 모범으로 우리 대학생 건설자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모퉁이는 자신께서 다 맞추셨는데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할 때는 남 먼저 진흙탕 속에 뛰어드셨고 파낸 흙을 날아가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앞장에서 목구를 미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대학생들에게 노동을 사랑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공사는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리롭고도 보람찬 사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더 좋은 곳을 넘겨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 삽의 흙을 뜨고 한 개의 돌을 깔아도 시공 규정과 기술 공정의 요구대로 하여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를 만년대계의 건설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공사기간 대학생 건설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고 기계화를 적극 도입해서 공사기일을 앞당겨 끝내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기간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보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 와산동 용성사의 도로 확장공사의 군안할 우리 장군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